ても流れに逆らってこの本枯れをこの味を守ることができるの。こんにちは、グルーズバグ。今배우는아오이유입니다。아오이유는1985년생으로현재33세입니다。160cm 의키에 A형이며미토컴퍼니소속입니다。일본후쿠오카현카스가시로표기가되어있는데저는이제아오이유를오센이라는드라마로처음알게되었는데요오센을보면서정말캐릭터가잘어울리는배우라고뭐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제가뭐일본어도못하고뭐제가이제한국배우가연기하는걸보고이제뭐연기를잘한다못한다라고느끼는그런거를일본드라마를보면서는뭐당연히한국과정서언어문화적차이로인해서정확히알수는없는데이제그냥이제순수하게이제제가보고느낀점으로는아이배우는실제뭐저런성격일것같다라는생각이들정도로이제연기도잘했고뭐되게잘어울렸습니다네지극히개인적인느낌입니다뭐모든드라마가그렇듯이이제첫회가굉장히중요한데요이드라마를계속볼지말지이제결정하게되는게첫회니까요한국드라마도첫회를보면처음에보게되면이제뭔가낯선느낌하고뭐이드라마가재미있을까뭐이런이제생각으로이제보게되는데요일본드라마는뭐제가이제언어도알아듣지도못하고나오는배우들도알지도못하고이제이런상황에서보게되는데이오세는이제첫회를보면서그냥무의식적으로계속보게되더라고요그래서뭐굉장히재미가점점이렇게좀느껴지고계속보고싶다는생각이든게주인공캐릭터의특징이나이배우의연기력그리고그거에더불어서주변캐릭터들또한독특하고재미가느껴졌기때문인것같습니다이드라마에서주인공역을맡은아오이유는극중의이쇼우안이라는식당의여주인인한다센역을맡았습니다술을좋아하고뭐요리는잘하는게맞나싶은뭐그런캐릭터이지만이시오완의여주인으로서딱맞는캐릭터를보여줍니다드라마는뭐어릴적에이식당에왔다가요리사의길을걷게된요짱아이하도드라마내에서요짱요짱해가지고원래극중이름은제가모르겠지만자막으로넣어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요짱은이제성장을해서도시의큰레스토랑에서일하다가진정한요리가하고싶어가지고이시오원에들어오는것으로이제스토리가시작됩니다처음요짱이이시오원에왔을때이력서를가지고이제취직을하고자왔을때어렸을적만났던여주인은없고웬젊은여자가있어갖고이제깜짝놀라는장면이나오는데요이당시에이제아오이유가여주인으로서이제한다센역을맡아나오는데술에취한상태로이제요짱을맞이하게됩니다이력서는뭐가볍게무시해버리고바로일할것을수락하고술을찾으면서그냥휙가버립니다요짱의요리에대한철학뭐이건뭐슬로우푸드라고얘기를했는데슬로우푸드뭐이렇게들리더라고요네이렇게얘기하니까이제한나씨는이제모르고잘못들어서슬로우도후라고이렇게되죠도후가이제두부인데정확한발음은일본발음모르겠습니다제가제귀에들린대로얘기를드리는거니까네그래서보면은이제그두부는어떤두부냐하고이제막여기저기묻고다니는데때마침또두부상이두부를가지고와요그래서이제두부상한테도물어보지만뭐두부상도잘모르죠어쨌든이두부상이가져온새두부를먹고는또술이땡기는지또술찾아가지고술을먹고또굉장히좋아하는장면이나옵니다근데보면은1회부터거의뭐알코올중독수준이에요완전히 술을엄청먹거든요이후내용은드라마로직접확인해보시면좋을듯합니다지금제가얘기드린건이제첫화내용이었고또한가지말씀을더드리자면은첫화내용중에이제거의이제후반부에스피드요리를하는이제요리사하고이제원치않게요리대결을하는내용이나오게되는데이씬에서정말이시오완여주인의면모를확실하게보여주는장면이나옵니다술을좋아하고또거기에골동품을뭐아무생각없이막지르는모습과는대조적으로정말멋진모습을볼수있습니다
오승에서는 술을 좋아하는 이시오완의 좀 모자란 듯한 여주인으로 나오지만 아오이 유우는 원래는 청순한 이미지의 청순 스타입니다. 아오이 유우가 청순한 이미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 2004년 후지TV에서 방영한 기묘한 이야기 과거로부터 일기에 키타지마 유리의 역입니다. 극중에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무명의 소설가와 3년 전의 과거에 사는 시한무 인생을 살고 있는 17세 소녀와 일기장으로 연결되어 나중에는 서로 밀린한다는 뭐 그런 감동적인 내용의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웬만한 건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이 인물 리뷰를 만들면서 못 봤던 것들도 종종 나와가지고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에 다시 한번 감탄하곤 합니다. 아오이 유우는 1999년 뮤지컬 애니로 데뷔하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신초샤 잡지 니콜라의 모델로 활동을 합니다. 이와이 슌지 감독의 릴리 슈슈의 모든 것으로 첫 영화에 출연합니다. 2003년 TBS 연속 드라마 고교 교사에 출연한 것을 시작으로 여배우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하나와 앨리스 작품으로 이제 굉장히 화제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교복 차림으로 클래식 발레를 선보여서 이 화제를 부르게 되죠. 뭐 이 작품을 통해서 영화 활동도 이제 넓혀가는 계기가 됩니다. 위에 얘기했던 기묘한 이야기 작품과 같은 해인 2004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대학 예술학부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학업과 배우업 두 가지 중 하나만 전념해야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고민이 상당히 심했다고 합니다. 대학을 선택하면 배우업에 전념을 할 수가 없고 배우를 하면 학업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이죠. 19살이 되던 해에 부산국제영화제에 참가하게 되는데 영화 팬들의 열기와 환희를 접한 아오이 유우는 배우에 전념하기로 마음을 잡게 됩니다. 아오이 유우는 이제 제63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의 레드카펫도 밟게 되는데 참 대단한 배우입니다. 19살에 부산국제영화제에도 가고 이후에는 베니스 국제영화제에도 가고 수상 경력을 보면 수상 경력도 대단합니다. 2004년 하나와 앨리스로 제16회 일본 영화 프로페셔널 대상 여우주연상을 시작으로 1-2년 간격으로 2018년도까지 수상 경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활동도 데뷔 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데요. 2001년에 첫 영화에 출연한 이후 드라마는 32편, 영화 56편, 애니메이션 성우 6편, TV 애니메이션 2편, 뮤지컬 등 무대 17편, 다큐멘터리 3편, 나레이션 6편, 기타 TV 프로 4편, 라디오 드라마 3편, CM 45편, 뭐 그 외 사진집, 가이드북 등 많은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만든 인물들의 필모그래피 중 좀 특이한 경력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달력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아오이 유우 달력이 2003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나온 적이 있네요. 아오이 유우는 청순한 이미지가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점이 더 아오이 유우로 하여금 끌리는 매력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내용상 틀린 점이 있다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또 다른 좀 나는 이 배우에 대한 리뷰를 좀 듣고 싶다 하시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은수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